다영은 여자친구 사귈 때 한 번도 여자친구가 질려서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옷으로 그것만이라도 이제 맞춰주자 이 얘기야.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 셔츠를 추천할 건데, 사실 내가 3-4년 전까지만 해도 반팔 셔츠 하면 이런 하와이안 셔츠밖에 안 입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웨이징이 된 건지 자꾸 이 핏에 익숙해져 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반팔 셔츠가 감성 미니멀로 들어간 것도 이제 자주 찾게 되더라고. 시원하게 깔끔한 셔츠 한정, 내가 잘 입는 거 네 가지 들고 왔으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나한테 맞는 셔츠들은 뭔지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셔츠 뭐야? JW 앤더슨 유니클로 워크 셔츠입니다. 판매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구매한다면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워크 셔츠거든. 이거는 진짜 가성비 으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빠르게 본 친구들 중에서 아, 워크 셔츠 하나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엔조이 하시는 거 강추 드릴게요. 왜냐면 요즘에 워크 팬츠, 워크 반바지, 더블리, 카펜더 이런 것도 으뜩이 많이 입어버리잖아. 아, 그 감지가 있어요. 근데 요 제품은 또 이제 디테일 한번 싹 들어가 봐야지. 어깨 라인 보면은 삼색 스티치가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도 이제 견고한 느낌이 싹 들면서 남자다운 느낌을 주기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데님으로 알 수도 있는데 샴브레이 셔츠야. 데님이랑 샴브레이 셔츠 둘 다 과거에 작업복으로 쓰였지만 샴브레이가 조금 더 착용감이 편하거든. 지금 우리가 뭐 데님 입고 작업하고 막 노동 뛰고 이럴 거 아니잖아. 패션으로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샴브레이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데님 셔츠로 볼 테니까. 그 데님이 가져가는 러프한 질감은 살렸는데 원단이 되게 유연하고 착용감이 가볍고 편해. 예,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샴브레이 셔츠를 많이 있습니다. 보통 클래식 브랜드에서 이런 샴브레이 셔츠 많이 내고, 내가 긴팔 샴브레이 셔츠 많이 입는 브랜드가 아워셀브스, 그리고 바스톡이나 부기홀리데이 같은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 폴로, 제이크루 이런 브랜드에서는 샴브레이 셔츠가 거의 뭐 항상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 JW 앤더슨 유니클로 샴브레이 셔츠를 보면은 이 하얀 스티치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박음질, 땀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으뜩이 대충 박아버리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이트로 박았을 때는 깔끔하게 박음질 신경 써서 박아줘야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요거 입으면서 한 번도 불쾌하다는 거 느껴본 적이 없고요. 이 가슴 포켓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요것도 카펜더 팬츠나 워크 팬츠 뒷포켓에 청바지에 많이 들어가는 이 모양이거든. 여기 딱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남성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제품이고, 가슴 쪽에 보면 이렇게 자수 포인트 들어가는데 거의 뭐 이거 보이지가 않고요. 밑단 절개 싹,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 박음질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서 요것도 다 이제 체인 스티치로 돌려버려가지고 조금 더 튼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 셔츠의 장점, 실용성, 내구성, 그 다음에 편리함은 현대에서 이제 입기 시작하면서 편리함까지 추가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스타일링도 뭐 자유롭게 해버리시면 돼. 이거는 솔직히 내 영상 맨날 알람 설정 해놓고 뜨자마자 들어가서 보는 친구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천해준다. 이거 봤으면은 가가지고 있는 수량이 있다면은 구매하세요. 예, 4만원에 요 정도 판매하는 거면 안 되고요. 일반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요 정도 마감 퀄리티 원단 써가지고 이 워크 셔츠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최소 8만원입니다. 근데 보통 이 감성이 막 대중적이지는 않잖아. 그래서 감도를 어느 정도 챙기는 브랜드들에서 이런 워크 셔츠가 많이 나오거든. 긴팔이 좀 더 많기는 해.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당연히 볼륨이 작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10만원 넘어가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실 이거 작년부터 추천을 했었는데 이미 토끼처럼 빠른 새끼들은 구매하고 으뜩이 즐기고 있을 겁니다. 예, 남은 수량 싹 해가지고 하나 쟁여가세요. 여기까지야. 다음 리뷰할 제품은, 야, 감성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으뜩이 좋아하는 브랜드 어딥니까? 바로 블랭크룸. 이 블랭크룸 셔츠를 입으면서 느꼈던 거는 별거 아닌데 군더더기 없이 잘한다? 근데 군더더기 없이 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야. 그리고 항상 입을 때마다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 왜냐면 블랙크룸이 잘하는 게 컬러감이거든. 기존에 있는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컬러를 풀어가지고 발매를 하거든. 이거는 지금 시즌에 청량감 가져가면서 입기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박음질 보면은 땀수가 뭐 요 정도로 깔끔하게 살벌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워크 셔츠는 남자답게 세 줄 스티치로 들어가 버리고 했잖아. 얘네는 옷 본질에 충실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담백하게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뒤에 여기도 그냥 기본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셔츠 고를 때는 항상 칼라만 보는 애들이 있는데, 뭐 칼라만큼 중요한 게 나는 이 떨어지는 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너무 이렇게 앞뒤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살짝 좀 뭔가 한물간 시티보이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 입어도 빼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일자면 또 그거 재미없다. 그러니까 살짝
살짝 요 정도로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질감, 판지같이 약간 미세하게 구겨지는 이 원단, 내가 2년 전부터 구매하라고 했던 셔츠 트렌드입니다. 지금 구매해도 괜찮아요. 옥스포드 셔츠는 여름에 입기에 자칫 잘못 갑갑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시원하게 편하게 입어주는 거라고요. 안쪽 마감? 에,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버리지. 블랙크롬 정도면은 이게 뒤집은 거거든? 그냥 싹 보면은 그냥 뒤집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 정도로 마감에 안 보이는 곳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출시를 했다. 이 블랙크롬이 이런 무드의 셔츠를 만드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 비싼 거는 20만원대 넘어가는 것들도 덜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만원짜리 셔츠랑 비교해놓고 봤을 때 사실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셔츠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 패션계가 좁기 때문에 이거 구라를 못 쳐요. 핏은 한번 싹 보여드릴게. 이런 푸른 셔츠들 중에서는 내가 땀이 좀 나면은 바로 얼룩지는 셔츠들도 있거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촬영하면서 땀이 좀 났어.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난다. 사실 이렇게 좀 구겨지는 듯한 질감의 셔츠를 살 때 브랜드들에서 경쟁하는 게 뭐냐면은 두께 그리고 컬러감이거든? 두께를 너무 얇게 거의 비닐같이 정말 가볍게 만들면은 착용감은 좋겠지만 땀이 잘 비친단 말이야. 이건 딱 그 중점을 잘 잡은 것 같아. 막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어, 살짝 보이긴 한다. 이 정도는 뭐 애교죠. 지금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는데 딱 여름에 입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얇은 셔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시원하게 매치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도 오버사이즈하게 딱 이렇게 블루크림 특유의 실루엣으로 떨어지는데 느낌이 싹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흰 배경에 흰색 모자 써버리니까 대가리 날아가 버린 것 같네, 느낌이. 요즘에는 셔츠도 티셔츠처럼 후가공 거쳐가지고 수축, 틀어짐 같은 것들 최소화해서 출시를 하니까 요 정도 가격대의 셔츠들은 그런 것들 걱정 안 하고 그냥 세탁해 돌려가지고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이야기해주자면 이런 좀 구겨지는 느낌의 셔츠들은 세탁을 하면은 이 구김이 조금 더 세지고 인위적이게 되거든? 입고 나가기 전에 분무기로 물 한번 싹 뿌려가지고 툭툭 털고 나가버리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뒤에 소개할 셔츠들은 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옥스포드 셔츠는 빼버렸어. 그건 알아서 그냥 유니클로나 H&M이나 에이세컨즈 가가지고 구매를 하셔. 다음 셔츠는 어나더 오피스. 야, 어나더 오피스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일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 편하게 입는 옷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좀 깔끔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도 오버사이즈 핏, 방금 전에 소개한 셔츠도 오버사이즈 핏인데 얘는 으뜩에 커버려. 그러니까 완전 시티보이스럽게 헤비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 염색이 안 된 생지 원단으로 제품의 봉제를 마친 후 셔츠에다 가먼트당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빈티지한 맛 살아 올라와 버리지. 티셔츠에 가먼트당이 들어갔을 때는 막 이렇게 물빠짐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컬러감이랑 질감으로 표현을 했어. 이 가먼트당이 특성상 세탁을 할수록 살짝씩 연해져.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가지고 점점 옅어지면서 세월의 멋이 더해져가는 에이징이 맛있게 돼버리는 셔츠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셔츠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부드럽고 플렉서블한 느낌이 나줘야 돼. 너무 빳빳해 버리면은 그 워크 셔츠지, 이 새끼야. 그리고 밑단도 보면은 요 정도 실루엣. 아까 블랙크롬이 조금 더 낮았었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높네. 예, 아무래도 완전 오버사이즈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사이즈가 키워져가지고 요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블랙크롬은 약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은 이 어나더 오피스는 살짝 투박한데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제 입어보자. 이 품도 여유롭고 그냥 완전 시티보이 그 잡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감은. 사실 나같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새끼들은 이런 러프한 질감을 가져가주는 셔츠가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근데 내 이미지에 맞는 셔츠들만 입으면은 그거 매력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반전 매력 주기 위해 저런 블랙크롬 세련된 느낌의 셔츠들도 입어주는 거야. 그게 매력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형은 여자친구 사귈 때 한 번도 여자친구가 질려서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력이 뭐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옷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성격도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옷으로 그것만이라도 이제 맞춰주자 이 얘기야. 형님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휴지 가먼트 셔츠는 어나더 오피스에서 캐리오버로 계속 발매하면서 가져가는 고정 디자인이거든. 작년 제품이랑 다른 점은 USA 코튼 100%를 사용해가지고 퀄리티를 살짝 올려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워싱을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가 22SS랑 23SS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예, 요 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 마지막 셔츠는 아트 이프 엑츠. 지금까지 소개해 준 셔츠랑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결이 딱 세로로 들어가는 요런 게 또 이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줘버리거든. 이런 세로 결이 이렇게 가가지고 주름이 요런 식으로 들어간 셔츠들은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가벼움을 단추를 볼드하게 검정색으로 싹 무게감 있게 가버리니까 요게 또 이제 잡아주는 거고. 또 포인트는 여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켓 형태로도 입을 수 있게 출시를 했다. 그리고 밑단 역시
일자에서 살짝 변형, 정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가벼운 여름 셔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밝은 컬러로 나왔다면 아마 살이 비치지 않았을까 싶고 살짝 미세하게, 근데 또 이렇게 차콜 컬러로 싹 나와버리니까 시원하게 내 살은 안 보이게 안전하게 입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코튼 100%의 셔츠들만 추천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레이온 70, 나일론 30 혼용률을 가진 셔츠입니다. 역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왔고 오늘 추천해주는 셔츠 중에서 가격은 가장 높아요. 125,000원. 뒤집어 입어도 모를 정도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버린 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어나더피스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입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만 가지고 온 거야. 너무 두껍게 더럽게 해버리면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버린단 말이야. 이 옆봉제 같은 것들이. 완전 오버사이즈라고 하기보다는 세미루즈? 일어났을 때는 거의 이거는 일자인 것 같아. 뒤쪽이 조금 더 내려오는 일자.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하와이안 셔츠처럼 나와버렸어.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가면 되겠는데 이게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야. 12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셔츠를 추천해주고 싶지만 일단 최근에 내가 입어본 셔츠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선별해가지고 네 가지를 추천해준 거고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들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그 너무 덥게 입고 다니면은 그 민폐예요. 보는데 내가 더워. 계절에 맞게 TPO에 맞게 스타일링 멋지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이끼야 이끼 내려주세요.